뭐야? 우리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저격하는 취향 저격수다. 자, 오늘은 내가 먼저 노려주지. 오케이, 좋았어. 나는 남고를 나왔다. 오~ 남고를 나왔다. 야, 이렇게 하나? 자, 근데 우리 학교 주변에는 여고가 있었다. 오,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 괜찮아, 있어. 그래도 꽤 있어. 손든 사람들 다 웃겨줄게. 오. 어, 야, 아,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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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당근성 먹겠다. 야, 이번 입시 뭐야? 아, 몰라, 조용히 해. 아, 뭔데? 아, 몰라, 가라. 아, 더워. 어?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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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분 너무 좋은데? 야, 난 내가 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예고편인 줄 알았어. 좋아서 두 번째 내가 한번 웃겨볼게. 어? 여기 온 사람 중에 난 아까 남고를 나왔다 손 한번 들어봐. 이 중에서 나는 수학여행이나 어떤 수련을 가본 적이 있다 학교에서. 오케이, 이 중에서 적당히 세 명만 한번 웃겨볼게. 어, 오케이, 좋아. 적당히, 진짜 적당하네. 적당히 웃겨야지. 이번에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자기자랑 순서는요, 2학년 4반 김철민 군이 준비한 무대라고 합니다. 아이, 야, 왜? 철민이 오늘 뭐 한대냐? 뭐 노래 부르겠지 뭐.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미쳤어. 그냥 비스무리하면 다 좋아 그냥. 남고에서 여자감 다 좋아해 그냥. 아, 그래요? 그냥 소리 지르고 시작하는 거야. 이정은 씨 20대 모습 무시해. 같아. 뭐해? 무슨 맛이야? 자, 기세를 모아서 내가 한번 웃겨볼게. 자, 나는 금연을 해봤다. 손. 어,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움찔움찔 거리세요? 아, 뭐. 오케이. 아,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 자, 네 명만 웃겨볼게. 네 명만.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정수야 뭐냐? 야, 어, 어서. 담배 하나 펴가자. 아, 나 담배 끊었어. 어, 진짜로? 응, 투명 껌. 예, 패치 패치. 오, 뭐야? 너, 너 다리를 왜 이렇게 떨어? 아, 아니야, 야, 그래. 야, 니네도 담배 끊어. 담배 끊으면 진짜 좋아. 그래? 이게 담배 끊으면 뭐해, 뭐해, 뭐해? 야, 왜 이렇게 왜 가만히 좀? 아, 나 오늘 버릇이잖아, 버릇. 내가 들었는데 금연하면 사람 엄청 예민해진다 그러더라. 맞아, 맞아. 아, 뭘 예민해져? 다 뻥이야, 뻥. 뭐 오지는 거야 이거는. 야, 아, 버릇 버릇. 지금 초조해 보여. 아, 아니, 아니, 원래 그래. 야, 그냥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아, 안 피워, 갔다. 아니, 한 대 피러 가자. 아, 핀다고요! 아, 핀다고요! 왜 그래, 가지? 왜 그래요? 뭘 봐? 야, 뭘 봐? 뭐, 뭘 봐? 무서웠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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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무서웠어.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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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무서웠어. 아이, 죄송했습니다, 예. 야, 아, 니코 뒤충전했어, 니코 뒤충전했어. 야, 그리고 그냥 털어야 그냥. 자, 이번에는 내가 한번 웃겨볼게. 난 여자 관계 때문에 웃겨볼 건데. 오케이. 내 친구 중에 남자랑 있을 때와 여자랑 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 친구가 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 그러니까요. 꽤 있잖아요. 오, 굉장히 많이 드셨네요. 많이 드셨는데 제가 여기서 다섯 명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 야, 은지야. 어. 나 아는 오빠 앞에 있다 해서 잠깐 불렀다. 아, 미쳤냐. 야, 나 오늘 생얼이잖아. 왜 불렀어? 아, 진짜 돌았나. 어, 여긴가? 어, 야, 혜자. 어, 오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네. 그 인스타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시다. 어, 진짜요? 네. 저 지금 생얼이에요. 어, 생얼 맞아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 왔다. 어, 되게... 아저 은지 씨, 네? 저 초면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떡해요, 뭔데요, 갑자기? 응? 혜지랑 잘 되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아이 진정 말씀을 하셨어요, 혜지 선생님. 아, 예. 아, 선생님 담배 피세요? 아 예. 같이 나가시죠. 아 예. 예. 무서웠어. 무서웠어. 아, 진정 말씀을 하셨어요, 진작. 아, 선생님. 아, 담배는 이 친구랑 같이 가시면 돼요. 아, 끊었어, 끊었어. 끊었어, 끊었어. 끊었어. 자, 오케이. 이번엔 내가 한 번 더 노려줄게. 오케이. 어, 우리는 커플인데 내 여자친구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은근히 기념일을 기다리고 있다. 아, 있지. 오, 당연하지. 오, 너무 빠르게 들었다. 기념일에 기자의 손을 들었어. 오케이. 두 커플 웃겨줄게. 오. 아, 자기야 왔어? 어.
아 오빠 있잖아 내가 오빠한테 뭐 줄 건 없고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건 직업이야? 아니 있잖아 오빠 저기 아 됐어 됐어 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아 오빠는 뭐 따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 신경 쓰지 마 그냥 아 참 난 그냥 별거는 아니고 그냥 케이크인데 아 케이크다 자기야 제가 한번 자 왜? 여기 진짜 맛있는 거래 아, 진짜 진짜 이거 오빠가 진짜 한 거야? 오 진짜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다 오빠 맛있지 맛있지 여기가 진짜 유명한 파티쉐가 만드는 그 왜? 못 꼈어? 아니 어? 맛있다 맛있지? 아니 이거 되게 신기해 뭘 찾아? 아니 아 맞다 자기야 사실은 이것까지 준비했는데 아 뭔데 오빠 진짜 왜 그래? 짜잔 꽃다발이에요 예쁘지? 아 냄새 너무 좋다 오빠 자기 오다가 자기랑 닮은 거 같다고 나 바로 사왔잖아 아 진짜? 뭐 몇 송인지 세는 거야? 어 맞아 어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자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다 자기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아 진짜 귀엽다고 했던 곰돌이 인형이야 아~ 너무 이쁘지? 너무 귀엽다 오빠 아니 곰돌이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 그러니까 어, 잘 때 안고 자라고 어, 그러니까 근데 어디 있을까? 뭐가? 어디 있을까? 뭐가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 자기야 왜 뭐 뭐해? 어디 있어? 뭘 찾은 어디 있어? 웃었어 웃었어 뭘 찾아!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뭘 찾는 거야? 아유 눈치 없는 새끼 아유 됐어요 맞아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손 한번 들어봐 아 우리 견준이도 한번 웃겨줄게 근데 우리 강아지는 어머님 댁이나 할머님 댁에 한 달 이상 맡겨본 적이 있다 어 이 중에서 네 사람 한번 웃겨볼게 할머니! 아유 할머니! 버비 왔어, 버비 왔어. 아, 버비. 버비 왔어. 아이고, 버비 왔어. 인사. 아이고, 버비 왔어. 아이고, 버비 왔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 할머니 나 그 저기 한 달 동안 나 해외여행 가는데 버비 좀 맡겨주면 안 돼? 한 달? 어. 알았어. 뭐 할머니 이거 얘 사료만 먹여야 돼. 이상한 거 먹이면 안 돼. 알았어. 할머니 꼭 사료만 먹여. 알았어. 아이고, 귀여워. 갔다 올게. 버비 아빠 갔다 온다. 버비 가보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그렇게 신났어? 뽀삐 뭐 좋아해? 뽀삐 뭐 좋아해? 할머니 나왔어! 어? 왜? 아 할머니 한 달 동안 잘 있었어? 응 잘 갔다 왔어 뽀삐는? 뽀삐? 어. 잠깐만 뽀삐야!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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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사료만 먹이라니까! 웃었어! 사료만 먹였잖아! 웃었어! 다음 주에 다시 와! 자 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오케이. 자 나는 살면서 소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본 적이 있다 어 꽤나 많은데 이 중에 4명 웃겨줄게 오케이. 자 우린 런닝 동호회라고 어 야야 빨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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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무슨 런닝 동호회야 그러니까 아, 내가 뭐 달리기 운동하자고 나온 줄 알아 뭔데? 원래 다 이런 런닝 동호회 이런 데서 여자분들이랑 막 대화도 하고 SNS 보니까 여기 카페에 여자 회원들 많더라고. 아, 그 썸 한번 타는 거야? 썸뿐이야? 오늘 딱 끝나고 맥주 한잔 딱 하면서 그 얘기하고. 오케이. 뛰다 보면은 어? 썸 탄다니까. 오케이. 그래? 야, 썸 탈 수 있어. 할 수 있다. 아, 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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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자, 이번에 내가 한번 웃겨볼게. 오케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깜빡하고 마스크를 놓고 탄 적이 있다 손. 오 진짜 많은데? 많네. 오케이. 진짜 많다. 세 명만 웃겨볼게. 오케이 좋았어.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어 마스크.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제 차에다 마스크를 놓고. 어 저. 어 죄송합니다. 차에 아유 죄송합니다. 아, 어. 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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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누가 클러치에다가 너구리를 넣고 다니니? 자 오케이 이번에 누구야? 이번엔 내가 한번 웃겨볼게.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나는 유부남이다. 손 한번 들어봐. 들으세요. 우리 유부남인데. 한 열댓 명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중에서 두 명 한번 웃겨볼게. 두 명 오케이. 갈수록 줄어들지. 야 왔어. 왔어. 야, 잠깐만. 여보세요. 자기야. 나 지금 철민이 만나갖고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갈라. 아, 이따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야, 여자친구야? 어. 야,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 꽤 됐지. 야, 이제 결혼해. 결혼하면 너무 좋다니까. 아, 결혼하긴 할 건데. 어. 야, 결혼하면 그렇게 좋냐? 아이, 너무 좋지. 연애랑은 아예 비교가 안 돼.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아기랑 와이프가 아빠 다녀오셨어요. 요게 그냥 행복 아닌가 싶어. 야, 진짜 나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 야, 너 주말에 뭐 하냐? 나 쉬는데. 야, 살짝 그럼 오랜만에 뭐 낚시나 한번 갈래? 오, 좋지. 낚시 좋아해? 오, 끝나고 바베큐 딱 꺼먹고? 야, 나 장비 엄청 많아. 아, 야, 잘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 여자친구 데리고 올 테니까 와이프 데리고 와. 야, 우리끼리 가. 웃었어. 아니, 잠깐 일로 와봐. 야, 아니, 좋다며. 저배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와주고만 하면 좋다며. 아니, 와이프도 애 키우나 힘들대. 뭐 주말에 또 데리고 나가 뭐하러 그러냐. 아, 그럼 그냥 이따가 우리끼리 밥이나 먹자. 그래, 밥 먹어. 저기 재수 씨 오라 그래.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 제가 한번 여자분들만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오늘 오신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외출 준비를 하는데 옷 갈아입다가 진이 다 빠져버린 적이 있다. 이렇게 많아? 맞네. 맞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섯 명만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만. 20명 들었는데 다섯 명. 다섯 명만. 아, 됐다. 화장 다 됐고 이제 옷을 좀 입어봐야겠다. 헉, 이거 원피스 입어야겠다. 이거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오케이, 이거 입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으쨔. 핏 좋아. 핏 좋아. 딱 내가 좋아하는 핏이야. 오케이, 딱 좋아. 핏.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아, 쥐. 쥐. 아, 안 되겠다. 엄마 없으니까 그냥 스키니로 가야겠다. 엄마가 있어야 돼. 아, 엄마 있었어야 했는데. 오케이,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 스키니를 입어보자. 자.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뭔데? 뭔데? 아, 진짜 작아. 거야? 진짜 작아. 됐어? 아니,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아, 됐다. 웃었어. 웃었어. 자,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해외에 가서 마사지를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봐. 꽤 많네. 의외로 꽤 많네. 오케이, 이 중에서 그러면은 다섯 사람 한번 웃겨줄게. 오케이. 다섯 사람. 좋다. 오케이. Come on. Hello. Okay. Hello. Excuse me, sir. Thank you. Do you want strong? Medium, soft. Strong. Very, very strong. Strong. 꽉, 꽉. Very, very strong. Please. 꽉. Okay. 아파요? 그럼. Okay. 좋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야. 혹시라도 오늘 못 웃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와라. 다시 와라. 아, 나는 살면서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조만간 술 한잔 하자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다. 다 들었어. 이거 무슨 일이야? 오케이, 다 들었는데 이 중에 네 명만 웃겨줄게. 좋았어. 왜? 야, 태훈아. 재민아.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야, 잘 지냈어? 아,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아, 나 뭐 잘 지내지. 야, 이렇게 하자. 조만간에 밥 한번 먹자. 좋지. 야, 연락 좀 해. 연락해. 알았어. 밥 먹자. 오케이. 무슨 분이야? 그러니까 신기하네. 오랜만에 봤다야 진짜. 진짜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야. 날씨 좋지. 태훈아. 야, 철민아.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야, 잘 지냈어. 잘 지내지. 너 애기 낳았어? 나 결혼하고 애까지 나왔어. 야, 이봐, 돌잔치 때 불렀어야지. 아이, 깜빡했어. 미안해. 야,
조만간에 밥 한번 먹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락할게.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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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저둘 얘기. 어 안녕하세요. 누구? 저 아버지가 김철민. 어 이거다. 야, 내 둘 다 진짜 갈라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조만간 밥 한번 먹자 그래. 웃었어. 야, 몇 년이 지난 거야? 국룰이에요, 국룰.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네. 분위기 좋다. 내가 어. 저기 오늘 관객분들 조만간 밥 한번 살게요. 야, 안 산다는 얘기지, 안 산다는 얘기. 진짜 조만간. 자,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게. 나는 고3 수험생이었던 적이 있다. 어, 오케이. 네 명만 웃겨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저기 태훈아, 네. 여보 일로 와봐요. 네. 저기 우리 정수가 고3 수험생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집에 있을 때 웬만하면 조용히 하고 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알지. 어, 뭔 말인지 알지. 여보세요? 어, 어디서 볼 건데? 내가 그쪽으로. 야, 아, 왜? 너 동생 공부하는데 왜 그러니 진짜? 나가 그냥 너 나가 있어. 나가 있어. 가. 그래. 나가. 아유, 아, 인사를 그래. 그러니까. 여보, 저녁은 오늘 어떻게 해? 아유, 조용히 해요. 아니, 밥은 먹어야지. 아니, 내가 알아서 차려 드리지 뭘 자꾸 그렇게 말이 많아. 안 차려 줬으니까. 아이, 나가 그냥 나가서 드셔. 나가서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 차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정수 그래. 아이고, 뭐야? 여보세요? 저기 정수 공부해야 돼서 아, 계속 내가 제일 시끄러워. 무서웠어. 무서웠어. 엄마들은 통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심지어 이 새끼 롤하고 있었네. 오케이 이번에 내가 한번 웃겨줄게. 아.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나는 유부남이다. 손 한번 들어봐. 적극적이시다. 어, 꽤 있는 것 같아. 이 중에서 네 사람 한번 웃겨볼게. 네 사람. 네 사람. 네. 아이고 여보 고마워. 아이고. 어,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별건 아니고 네. 이거 집들이 선물인데 받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야간문. 아이 그 남자들한테 좋다는 그거 있잖아. 아 내가 이거 먹고 와이프 우리 아유 혼 한번 내줬지 진짜. 아이. 조용히 해. 다크서클 생긴 거 봐. 아유 조용히 해. 조용히 그래? 이거 내가 오늘 한번 먹고 혼 한번 내줘. 아유 됐어. 아유 혼 한번 먹고 혼 한번 먹고. 자기야 이거 갖고 있어. 오늘 아주 그냥 잠 못 자겠다 그냥. 담배한테만 피고 오케이 오케이. 담배 피고 오게. 담배 좀 끊으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언니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무서웠어. 무서웠어. 뭐야? 싫어하잖아요. 무슨 싫어요? 싫어, 나 저런 거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거 어, 전혀 필요가 없지.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어, 이번에는 여자 관객분들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오늘 오신 여자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기가 싫어서 꼼수를 부려본 적이 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이해가 안 가네요. 꼼수를 왜 부려요? 그렇게 맛있는데. 좋습니다. 꽤 많이 드셨는데 제가 여기서 다섯 명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 오케이. 다섯 명!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아우, 좋다. 아, 은주씨가 네. 어? 술을 잘 먹어. 한 잔 더. 아, 저 못 먹는데. 아, 잘 먹어. 위하여. 아, 아니 그리고 저쪽에 어머 어디 뭐가 어, 여기 뭐 피어싱이 피어싱이 아 피어싱 아, 아 이거 은지 씨가 아주 어.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아, 아니에요. 자 우리 은지 씨가 한번 폭탄 좀 한번 맞아. 좋다 좋다. 제가요? 아, 아, 근데 저 제가 술 잘 못 말아가지고 괜찮은가?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은지 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래. 어 죄송해요. 저 제가 아, 많이 먹었어. 많이 먹긴 먹었어. 했어. 네, 많이 먹었어. 서대리. 예. 네. 택시 좀 잡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래. 아니요. 저 진짜 집이 바로 코앞이어가지고 너무 죄송. 너무 죄송한. 아 아니야.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아 진짜 혼자 갈 수 있어요. 아이. 오늘 아, 너무 끝까지 참여했으면 죄송. 아유 그래. 아, 조심해. 덕분에 재밌었어. 네네. 우리끼리 먹자고 우리끼리 먹자고. 회사에서 뵐게. 조심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야 홍대로 가면 되냐? 웃었어. 안 그런다고? 야, 바닥에 다 흘렸다 바닥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난 TV나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어, 한 번씩들 봤네. 근데 그 중에서 식탐이 많은 원숭이를 본 적이 있다. 어, 몇 명 있는 것 같아? 이 중에서 다섯 살 한번 묶여볼게. 식탐 많은 원숭이. 아이고 애들아 밥 먹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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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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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사람도 신기한다. 어머, 미안해. 어, 다 자기 식탐 많아, 식탐 많아, 식탐 많아, 식탐 많아, 식탐 많아.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아니 그거 조금만 들면 되잖아. 자, 혹시라도 오늘 못 웃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와라. 가짜도. 우리는 취향에 맞는 사람만 저격하네. 취향 저격수다. 자, 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자, 나는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아, 좀 과하게 먹어서 오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솔직하게. 오케이, 오케이. 어,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쨌든 뭐 손 든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6명 묶여 줄게. 6명. 아, 하자, 하자, 하자. 먹자고. 야. 잠깐 미안해. 아, 술 이렇게 할게. 진짜 이렇게. 따라갔다 올게. 그래. 아이, 뭐야? 아이, 뭐 하냐? 아이씨. 내 친구들과 마시는 술자리에 데려간 적이 있다. 오케이. 오, 이외로 굉장히 많아. 오케이. 이번엔 네 커플 노려볼게. 네 커플. 야. 자, 야. 너 포함이 안 돼. 아, 이제 바짝 차는 거라고. 은지 씨.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은지 씨 보니까 너무 좋네. 그러니까. 아,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은지 씨, 술 천천히 먹어요. 그래. 네. 천천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니네 오늘 죽었어. 얘 말소리야. 아, 그래? 아침까지 오늘 아무도 못 가 그냥. 아, 몰랐네. 아니, 제가 이상하게 체질적으로 알코올이 되게 잘 받더라고. 아, 맞다. 오빠한테 그 얘기. 맞다. 오빠한테 그게 까먹은 얘기. 뭐 어떤 얘기? 여기서 얘기. 미쳤어? 그런 얘기를 왜 해? 아니 사람들이 그럼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술 먹는다 그런 거 하면 칭찬인데 전. 뭘 칭찬이야? 나 알코올 중독자야? 아유 됐어 그냥 가. 미안해. 말 조심해. 오케이. 유쾌. 진짜 분위기 메이커. 성격이 왜 이렇게 털털해요? 그러니까. 저요? 털털해요? 아유 엄청 털털해. 그리고 우리는 뭐 거의 약간 연인이라기보다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야. 친구. 그거 알아? 우리는 방구도 텄잖아. 아 진짜로? 내 앞에서. 귀여워. 되게 귀여워. 이게 근데 웃긴 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냥 트니까 오히려 너무 편한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어. 어머 뭐야 저거 치킨집 아니야? 어디가? 떡볶이집으로 봤다. 오빠 일로 와봐. 뭐야? 떡볶이집. 치킨집 좀 해. 미쳤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굳이? 귀엽게 낀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방 같은 거 그냥 오빠 거만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나까지 이렇게 끌어들여? 오 미안해. 센터는 말하지 마. 그냥 리액션만 해. 가만히 있어 좀 제발. 가만히 있을게. 아 진짜 짜증나게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어디 갔다 와요? 방구 빵! 아 성격이 너무 좋아 진짜. 아 진짜 대박이네. 둘은 근데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아 근데 몰랐는데 오빠 저희가요 알고 봤더니 만난 지 2년이 된 거예요. 벌써? 왜 벌써? 그래갖고 이번에 2주년 부산 가기로 했죠. 아 잘했어. 우리 태훈이 오빠가 그 렌트카 예약했고요. 그치? 그리고 호텔을 내가 오빠가 했나? 아니 내가 했지 호텔 내가 하고 재밌게 가서 놀다 올려고요. 아 재밌게 다녀오세요. 아 근데 저기 뭐야? 오빠 일로 와봐. 저 누가 왜 말을 안 해? 아니 왜 말을 안 해? 리액션. 아니 오빠가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은지 혼자 태훈이 좋아하는 걸로 보이잖아. 나 목매다는 사람 같잖아. 그렇게까지. 그래. 좀 얘기 좀 해 좀 제발.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성격 진짜 좋다. 대박. 야 재밌다 재밌어. 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 나올 때 은지 씨 꼭 데려. 알았지? 강수 이 자식아. 어머 웃었어.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총을 맞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동물원이나 TV에서 원숭이를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지. 아 많이 있네.
그러면 서열 2위 원숭이가 여자친구를 꼬셨는데 서열 1위 원숭이한테 여자친구를 뺏기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웃었어. 자, 혹시라도 이번 주에 못 웃으라 싶으면 다음 주에 다시 와라. 다시 와라. 다시. 우리는 취향에 맞는 사람만 웃기는 취향 저격수다. 자, 내가 오늘은 먼저 웃겨볼게. 좋았어. 남자 중에 나는 군필이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가본 적이 있다 손. 오케이, 예비군 훈련.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네 명만 웃겨볼게. 오케이. 아, 언제 시작하는 거야? 아, 추워죽겠네. 그러니까. 자, 집합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님들 교육을 통솔하게 될 조교 정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먼저 전방에 힘찬 함총 3초간 발사.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하면 이야! 하면서 돌격하시면 됩니다. 자, 선배님들 돌격 앞으로!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오늘 훈련 여기까지입니다. 퇴소하십시오. 웃었어! 야. 자,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한번 진짜 소수만 저격해볼게. 오케이, 좋았어. 소수. 자, 나는 MBTI가 I다. 오. 근데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본 적이 있다. 오, 굉장히 많네. 근데 진짜 I는 아직 손을 안 들었을 거야. 우와, 대박. 들어! 빨리 들어! 손 안 든 사람들만 웃겨줄게. 이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 오, 유아인 아이비리그 컷. 오, 이거 예쁘다. 이걸로 달라야겠다. 캡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해드릴게요. 네. 혹시 우리 고객님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실까요? 아, 저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쪽 머리 좀 다듬어 드리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요쪽 구렛나루를. 왜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세요? 아, 이렇게 잘라 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요쪽. 아, 예, 왜요?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고객님 혹시 오늘 어디 나가세요? 아, 그럼 제가 드라이 해드릴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에센스 발라서. 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를 뿌리를 조금 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고객님 두상에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요? 예.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구렛나루 건들면 안 됐었어. 말을 해야지. 자, 이번에 내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한번 건드려볼게. 오케이. 자, 나는 커플이다. 자, 근데 우리는 커플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커플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아, 커플 굉장히 많아. 커플 커플끼리. 이 손든 사람들 중에 새 커플 웃겨줄게. 오케이. 무슨 커플 데이트
데이트 더블 데이트 왜 해? 나 진짜 어색해 죽겠다니까. 아, 얘기했던 거잖아. 은지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이야? 어? 언니. 언니 나 인스타에서 봤어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진짜? 어? 무슨 소리야? 은지 씨, 은지 씨는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아니야. 어? 몰라. 아, 둘이 왜 이렇게 친해? 아, 뭐야 베스야? 아니 그냥 저기 이참에 저 연락처 교환해갖고 둘이 따로 보고 그래. 아, 뭔 개소리야. 그 정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 언니 제가 그럼 인스타 DM 보낼게요. 꼭 보내. 오케이. 아 진짜, 아이, 분위기 너무 좋네. 아 근데 너네 춘천 놀러 간다더니 갔다 왔어? 아 우리도 아. 이번 주에 가기로 했거든. 펜션 빌려가지고. 아, 그래? 어. 아니 우리는 못 갔어. 아 왜? 아 내가 일 때문에 못 가가지고. 아야 잘 됐네. 이번 주 그럼 우리 넷이 같이 가자. 어? 난 좋아. 나 좋아. 나 진짜 좋아. 그러니까. 진짜? 어? 우리 넷이 해서 펜션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거야. 아, 너무 좋아. 진짜 아, 잘 됐네. 잘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넷이 다음 주에 펜션 한번 가자. 그래 좋아. 그냥 하는 말이잖아. 그러지 마. 담배 하나 피고 오자. 아 그래. 잠깐 얘기하고 어, 있어.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웃었어. 이 정도면 그냥 저기 우리 그거 아니야? 여자들 복합술 할 때 인형 아니야? 우리 인형. 조용히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좋아서 이번에 좀 센 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사람 중에 나는 원숭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숭이. 오케이 이 중에서 할리우드에 잘 들으셔야 돼. 할리우드에 원숭이를 키우는 마술사가 길거리 공연 후 왜 이렇게 길어? 돈을 받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리우드. 할리우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할리우드에서 원숭이를 키우는 마술사가 길거리 공연 후 돈을 받는 거. 아, 자 아닌가? 이해들 되셨죠? 자 케빈. 와 so cute, so cute. 케빈, 케빈. 아, very cute. 옳지, 잘했어. 먹히, 먹히.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마술 아주 대단한 마술입니다. 와우. 자 숫. 자. 와 케빈 괜찮아. 마술이야 마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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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오케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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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헬멧 먹기 먹기 그그 좋았어 케빈 잘했어. 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마술 더 놀라운 마술입니다. 자 케빈 준비해. 자 갑니다. 샷.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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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자 역시 케빈 so cute. 좋았어 잘했어 케빈. 자 finish, finish.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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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땡큐 땡큐. 자 케빈 케빈 일로와 케빈 일로와. 웃었어. 웃었어. 자 혹시라도 이번 주에 못 웃은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와라. 컴온.